안녕하세요. 함께 기도 드리겠습니다. 죄 많은 저희에게 그 많던 죄를 해결해 주시고 천국에 도저히 들어갈 수 없는 저희에게 그 영화로운 천국에 들어갈 수 있는 소망을 주신 하나님 아버지 감사를 드립니다. 저희의 삶이 참으로 천국만을 바라보게 해주시고 그 결과로 이 땅에서 일어나는 많은 일들을 소멸하게 해주시고 주님이 우리만 바라보듯이 우리도 이루어져가는 영혼들만 바라볼 수 있도록 주님의 마음을 허락하여 주시기를 원합니다. 오늘의 모든 시간들 주님의 전능하신 손길에만 부탁을 드리며 우리 각인에게 필요한 말씀으로 공급이 되는 시간으로 채워주시기를 원합니다. 언제나 저희를 사랑하시는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렸습니다. 아멘. 성경 말씀 에베소서를 찾도록 하겠습니다. 에베소서 2장입니다. 에베소서 2장 1절 말씀부터 제가 읽도록 하겠습니다. 신약성경 311페이지입니다. 너희의 허물과 죄로 죽었던 너희를 살리셨도다. 그때 너희가 그 가운데서 행하여 이 세상 풍속을 좇고 공중에 권세 잡은 자를 따랐으니 곧 지금 불순종의 아들들 가운데서 역사하는 영이라. 전에는 우리도 다 그 가운데서 우리 육체의 욕심을 따라 지내며 육체와 마음에 원하는 것을 하여 다른 이들과 같이 본질상 진노의 자녀이었더니 긍휼에 풍성하신 하나님이 우리를 사랑하신 그 큰 사랑을 인하여 허물로 죽은 우리를 그리스도와 함께 살리셨고 너희가 은혜로 구원을 얻은 것이라. 네, 거기까지입니다. 오늘은 성장 비결이라고 하는 제목으로 하나님 말씀을 상고해 보고자 합니다. 성장이라고 한다라고 하는 것은 먼저 전제되는 것이 있습니다. 탄생을 해야 성장을 하게 되어져 있죠. 그래서 성장한다라고 하는 것은 탄생을 했고 생명이 시작이 되었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그러면 어떤 생명이 탄생했다는 걸까요? 우리의 죽어있던 영혼이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아서 다시 탄생되는 그 놀라운 역사가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이루어졌다라고 하는 것을 말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에베소 교회 성도들에게 이제 사도 바울이 이 서신을 보내면서 우리가 받은 구원이 얼마나 크고 놀랍고 우리가 도저히 받을 수 없는 그 크고 놀라운 그 사랑을 받았다. 그리고 그런 사랑을 받은 사람은 반드시 성장해야 된다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이제 조금 있으면 이제 벽실을 담궈서 모내기를 하기 위해서 모판에다가 이 벽실을 이렇게 뿌려야 된다고 합니다. 누구한테 들었냐면은 며칠 전에 제가 어떤 분하고 통화를 했는데 저기 전라도 신안에 있는 분이 그 얘기를 알려주시더라고요. 근데 이제 논에 유채를 심어가지고 유채꽃이 피었어요. 근데 그 꽃을 오래 보면 오래 볼수록 좋겠지요. 그런데 빨리 갈아 엎어야 되겠다는 거예요. 왜 그래요? 그랬더니 뭐가 너무 늦게 심겨지면은 자랄 수 있는 기간이 짧아요, 길어요? 짧죠. 그러면은 원하는 그러한 그 소출을 얻을 수가 없습니다. 그래서 그 정해진 시간 안에 이제 심어야 성장을 하고 그리고 이제 발육을 해서 꽃을 피우고 열매를 맺게 되는 일이 있습니다.
근데 여기 계신 분들 가운데 놀랍게도 어떤 분은 30년 만에 탄생하신 분이 계셔요. 어떤 분은 40년, 50년, 어떤 분은 70년. 이번에 말씀 들었던 분들 가운데 가장 나이가 많으신 분이 84세예요. 84세에 이제 구원을 받았으면 이제 84세에 생명이 시작이 된 겁니다. 야, 그러면 이거 마음이 급합니까? 급하지 않습니까? 마음이 급한 거예요. 왜요? 내 생이 끝나기 전에 성장하고 꽃을 피우고 열매를 맺어야 되니까 마음이 급하다 이겁니다. 그런데 가끔 우리를 보면 그 급한 마음이 없다는 것을 발견하면서 우리 스스로도 속상해하고 또 주변에 있는 분들이 볼 때도 안타까운 마음을 갖게 됩니다. 그래서 오늘 말씀을 듣는 가운데 내가 성장해야 되겠다라고 하는 그런 마음들이 생겨났으면 좋겠습니다. 이제 우리는 신비로운 성장의 과정을 앞에 남겨두고 있습니다. 왜 제가 신비롭다고 말씀을 했냐면요, 이제 정자와 난자가 만나서 생명이 시작이 됩니다. 동물이든 사람이든 생명은 반드시 그렇게 시작이 되죠. 근데 성장하는 그 과정을 보면은 도대체 설명할 수 있는 길이 없어요. 그 어떤 생물학자도 그걸 입증하지를 못합니다. 그것은 하나님의 영역입니다. 그런 것처럼 우리가 구원받은 것도 놀라운 것이고 또 구원받고 난 이후에 우리가 성장을 해서 변화가 되고 그리고 나를 통해서 또 다른 사람이 예수 그리스도를 받아들이고 구원을 받고 말과 행동이 바뀌고 또 다른 반사체 예수 그리스도를 증거하는 그러한 삶을 살아가게 된다는 것은 신비하지 않습니까? 그러한 세계 속에 저와 여러분이 있는 겁니다. 그리고 원래 우리는 이 오늘 본문에서 말했던 것처럼 하나님의 자녀가 아니었고 진노의 자녀라고 되어 있습니다. 진노의 자녀라고 하는 것은 무엇을 말할까요? 불구덩이에 영원토록 고통받고 살아갈 운명에 있었다라고 하는 것을 말씀하고 있는 거예요. 그런데 어떻게 이렇게 놀라운 일이 우리에게 생겼을까요? 진노의 자녀에서 하나님의 자녀로 또 허물로 죽은 자에서 은혜로 살아난 자가 된 겁니다. 에스겔 18장 4절에 보게 되면은 모든 영혼이 다 내게 속한지라 아비의 영혼이 내게 속함같이 아들의 영혼도 내게 속하였나니 범죄하는 그 영혼이 죽으리라. 우리는 태어날 때부터 아담 안에서 죽은 자로 태어났습니다. 그래서 우리는 육체만 존재하고 있었기 때문에 육체의 즐거움만을 위해서 살았던 거예요. 그런데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우리가 구원을 받고 난 이후에 이제 육체의 즐거움은 별것이 아니다라고 하는 것을 느끼게 돼요. 그리고 이제 영혼의 즐거움을 위해서 살아가는 겁니다. 이기적이었던 내가 이제 다른 사람을 위한 이타적인 삶의 형태로 바뀝니다. 늘 부정적이었고 지적했던 내가 이제 긍정적으로 바뀌고 포용하는 사람으로 바뀌어지는 그 놀라운 일이 있습니다. 이거는 정말 신비로운 겁니다. 어떤 사람이 자기 아버지를 전도하고 그 아버지가 바뀌는 모습을 보고 물론 성경을 통해서 또 자기 경험을 통해서 하나님이 살아계신다는 것을 확신하고 있었지만은 그 변화된 아버지, 변화되어져가는 아버지를 보고 하나님은 살아계신다. 이 세상에 어떤 책을 아버지가 읽으면 저렇게 변할 수 있을까? 어떤 위대한 스승을 만나면 아버지가 저렇게 바뀔 수 있을까? 없는 겁니다. 그 어떤 책도, 그 어떤 스승도 그리스도인답게 바꿀 수 있는 능력이 없는 거예요. 그 능력은 십자가의 사랑밖에는 없는 겁니다. 이 놀라운 삶이 시작된 곳이 어디냐면은 바로 십자가의 은혜입니다. 그래서 에베소서 2장 8절에 보면은 이렇게 말씀하고 있죠. 너희가 그 은혜를 인하여 믿음으로 말미암아 구원을 얻었나니 이것이 너희에게서 난 것이 아니요 하나님의 선물이라. 하나님께서 은혜로
말미암아 믿음으로 구원을 얻고 그리고 하나님의 선물을 우리가 거저 받게 된 겁니다. 그 결과로 2장 1절에 보면은 너희의 허물과 죄로 죽었던 너희를 살리셨도다. 우리가 지었던 잘못된 것들이 있죠. 그리고 우리가 지었던 죄들이 있지 않습니까? 그 모든 것에서 죽었던 우리를 하나님이 살리셨습니다. 그리고 우리는 2절에 보면은 그때 너희가 그 가운데서 행하여 이 세상 풍속을 좇고 이 세상 풍속을 좇고 이 세상에 부는 바람에 움직이는 겁니다. 돈이 움직이는 대로 또 세상의 풍조가 휘둘리는 대로 우리도 거기 휩싸여서 그냥 군중심리에 의해서 따라다녔던 거예요. 그런데 그 모든 것을 주장하는 세력이 있었는데 바로 불순종의 아들들 가운데에서 역사하는 영이라 사단마귀의 영이죠. 그 사단마귀는 누굽니까? 우리의 조상 아담과 하와를 무너뜨리고 하나님과의 관계를 깨버리고 하나님의 가족을 완전히 와해시켜버리는 그러한 역할을 했던 존재잖아요. 그런데 그 모든 것들을 회복하기 위해서 예수님이 오셨던 겁니다. 그리고 3절에 보면은 전에는 우리도 다 그 가운데에서 전에는 여기 돼 있죠. 전에는 과거하고 지금은 다르다라고 하는 겁니다. 그 가운데에서 우리 육체의 욕심을 따라 육체의 욕심을 따라 지내며 육체와 마음에 원하는 것을 하여 육체와 마음에 원하는 것을 위해서 살았던 그러한 진노의 자녀였다 이겁니다. 그런 내가 이제 바뀌어져 가고 있는 거예요. 하나님의 사랑을 받고 나니까 이게 변화가 시작이 된 겁니다. 그래서 5절에 허물로 죽은 우리를 그리스도와 함께 살리셨고 너희가 그 은혜로 인하여 구원을 얻은 것이라. 그리고 9절에는 행위에서 난 것이 아니니 이는 누구든지 자랑치 못하게 함이니라. 그리고 이 결과로 놀라운 우리가 신분의 변화가 생겼죠. 2장 19절에 보면은 에베소서 2장 19절입니다. 그러므로 이제부터 너희가 외인도 아니요 외국인도 아니요 손도 아니요 손님도 아니요 오직 성도들과 동일한 시민이요 하나님의 권속이라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하나님의 권속이라 하나님의 권속이라는 것은 하나님의 가족이라고 하는 거예요. 선생님 옆에 계신 분이 누구세요? 예, 저희 가족입니다. 가족이 꽤 많으시네요. 예, 가족이 꽤 많습니다. 근데 생긴 게 다 다른데요. 예, 입양했습니다. 그런 얘기 들으면은 참 존경스러운 마음이 듭니다. 그리고 잘 키우면 더 존경스러운 마음이 들어요. 하나님께서 우리를 입양해 주셨어요. 그 값은 하나님 자신이 십자가에 죽으시는 것으로서 그 값을 치르셨습니다. 그리고 우리를 하나님 안에서 한 가족으로 불러주시고 너는 오늘부터 내 아들이다 라고 말씀하시고 예수님을 그 아들들 가운데에서 가장 큰 아들, 맏아들로 하나님이 세워주셨습니다. 그리고 그 이후에 태어나는 아들들이 있는 거예요. 어떤 자매님이 목사님 왜 딸은 없어요? 그래서 제가 뭐 하잖아요. 왜 딸이 없냐고 물어보니까 영은 성별이 없어요. 다 아들이에요. 다 아들. 예, 다 아들입니다. 그래서 하나님께서 이제 저와 여러분을 아들로 탄생시켜 주신 겁니다. 그리고 우리가 성장하기를 하나님은 원하시는 거예요. 마가복음을 찾아보시죠. 마가복음 3장입니다. 마가복음 3장 35절을 찾아보겠습니다. 신약성경 58페이지입니다. 마가복음 3장 35절 누구든지 하나님의 뜻대로 하는 자는
내 형제요 자매요 모친이니라. 하나님의 뜻은 요한복음 6장 40절에 보면은 내 아버지의 뜻은 아들을 보고 믿는 자마다 영생을 얻는 이것이니. 하나님 아버지가 모든 인간에게 원하는 뜻이 있어요. 우리는 자식들이 잘 됐으면 하는 게 부모로서 뜻이잖아요. 근데 하나님 아버지께서 모든 인간에게 원하시는 뜻이 있는데 영원한 생명을 얻어서 천국에서 영원토록 사는 것이 하나님 아버지의 꿈이고 그 뜻입니다. 그리고 그 꿈의 시작이 된 거죠. 언제 됐습니까? 지금부터 2000년 전에 골고다 언덕에서 시작이 됐습니다. 그리고 그 가족의 가장 큰 아들로 예수님이 세워졌고 그리고 그 이후에 구원받은 성도들이 이제 형제가 되고 자매가 되는 이 놀라운 일이 있습니다. 그래서 형제님, 자매님 이렇게 부르는 호칭이 너무 귀한 거예요. 이 호칭은 그냥 주어지는 것이 아니잖아요. 여기 여의도에 가면은 돔 형식으로 생긴 지붕 아래 많은 분들 사시면서 일하시는 분들 아시죠? 그분들을 뭐라고 불러요? 의원님 이렇게 부르잖아요. 국회의원이라고 하는 그 힘이 우린 별거 아닌 것 같은데요. 그 세계 속에 들어가 보세요. 그 힘이 어마어마합니다. 근데 그게 몇 년짜리가 안 되잖아요. 근데 우리는 하나님의 가족의 구성원이 됐고 그리고 그 형제요 자매로서 이 땅에서 가족을 위해 살 수 있는 기회가 주어진 겁니다. 하나님께로부터 받았던 그 은혜를 갚을 수 있는 기회가 주어진 거예요. 누가복음 23장에 보게 되면은 한편 강도가 낙원에 갔지 않습니까? 근데 그 강도가 정말 후회한 게 있었을 거예요. 아쉬워하는 것이 있었을 거예요. 뭘까요? 구원을 받았는데 왜 아쉬워할까요? 자, 천국을 향해서 가는데 하늘의 주인이 오셨다. 경배하라 라고 모든 천군 천사가 나와서 경배하는데 자기는 그 예수님을 위해서 한 것이 아무것도 없는 거예요. 자기는 아무것도 한 것이 없는데 하나님의 나라에 가족의 구성원으로 쑥 들어갔어요. 근데 모든 가족들은 각자 나름대로 그 가족을 위해서 예수고 수고하고 노력한 것이 있는데 자기는 한 것이 아무것도 없는 겁니다. 지금 우리가 열심을 내서 살아가지 않고 있는 이것이 지금은 별 문제가 아닌 것처럼 후회가 안 될 것처럼 생각이 될 수가 있습니다. 근데 막상 천국에 가면요. 후회가 돼요. 내가 왜 좀 더 가족을 위해서 예수고 수고하지 못했을까라는 그 마음이 문득문득 올라올 거라고 생각을 합니다. 그리고 히브리서도 보시죠. 히브리서에 보면은 동일한 표현이 나오는데 히브리서 2장 11절입니다. 거룩하게 하시는 자와 거룩하게 함을 입은 자들이 다 하나에서 난지라. 자, 거룩하게 된 사람들이 있는데 누가 거룩하게 해 주셨느냐? 예수 그리스도께서 거룩하게 해 주셨습니다. 그럼 거룩하게 된 사람은 누굽니까? 저와 여러분, 형제 자매님들, 또 성도들입니다. 근데 거룩하게 하시는 그 예수님이나 거룩하게 함을 받은 저나 여러분이나 다 하나에서 났고 결국은 하나님의 계획 속에 하나님의 사랑으로 말미암아서 탄생이 된 거지 않습니까? 그래서 결국은 하나의 가족이 됐고 그래서 이제 나의 가족입니다. 형제입니다. 자매입니다. 이렇게 부르는 것을 부끄러워하지 않았다고 얘기하는 거예요. 제가 고등학교 다닐 때 이제 자취를 쭉 했는데 그때는 참 어려운 시절이었던 것 같긴 해요. 꿈이 왜 나는 부엌이 밖에 있을까? 다른 친구들 보면 입식 부엌이어가지고
싱크대가 안에 있던데 이런 생각을 했어요. 그러면서 이제 시간이 지나가면서 아, 더 좋은 집도 있구나. 이제 나이가 들어가면 들어갈수록 그런 것들이 보이지 않습니까? 그런데 한 번은 제가 연탄 가게 집에 세를 들어가서 살았어요. 그런데요, 그때 이제 토요일 날이었던 것 같은데 수업이 끝나고 이제 저는 귀가를 해야 되는데 주인 아저씨가 그러는 거예요. 연탄을 리어커에 200장이나 실었는데 저 언덕을 넘어가야 되는데 조금 밀어주고 갈 수 있겠냐고 제가 뭐라고 얘기했을 것 같아요? No! 그랬을까요? 네. 그럴 배짱도 없죠. 네. 예, 알겠다고. 그래서 이제 밀어주고 가고 있는데 그 하교를 하고 있는 중학생 아들이 있었어요. 그럼 제 생각에는 형 수고 많네? 아빠 어디로 배달 가는 거예요? 하고 막 와서 도와줘야 돼요? 안 도와줘야 돼요? 도와줘야 되는데요. 친구들하고 오는데요. 고개를 돌리고요. 그냥 지나가는 거예요. 너무 슬프더라고요. 근데 이해가 돼요. 이해가 돼요. 왜? 자기 아버지가 새카매가지고 연탄 배달하는 그것을 친구들에게 알리고 싶지 않았던 거겠죠. 그런데 내 영혼의 아버지는 연탄 배달부가 아니에요. 창조주셔요. 나를 위해 모든 것을 쏟아 부으신 분이에요. 그런데 가끔 저와 여러분이 그 하나님을 사람들 앞에서 외면해요. 하나님 마음이 너무 아픈 거예요. 이제는 철이 들어서 그 어떤 상황 가운데서도 마땅히 기도해야 될 자리에서 기도하고 하나님을 믿는다는 것을 표시해야 될 자리에서는 그 표시를 하는 것이 성장한 아들의 모습이라고 할 수 있을 겁니다. 하나님 우리를 부끄러워하지 않는데 내가 하나님을 부끄러워한다면 그것은 합당하지가 않습니다. 그리고 이제 우리는 한 가족으로서 공동의 목표가 있어요. 그게 무엇이냐? 직업도 달라요. 나이도 다릅니다. 그리고 힘도 다 달라요. 성격도 다 달라요. 가족 구성을 보면 그렇잖아요. 그런데 이 가족의 행복을 위해서 수고하고 헌신하고자 하는 그 마음은 동일합니다. 요즘은 아들, 딸들이 뭐 한 명, 두 명 있어가지고 그런 일은 없지만 예전에는 8남매, 막 9남매, 막 12남매 막 이렇게 되면은 정말 이거 뭐 어떻게 이거 먹을 것도 없는 그런 상황이지 않습니까? 그래서 이 시래기에다가 돼지뼈 이런 거 살도 별로 없는데 그거 뭐 몇 개 넣어가지고 끓여가지고 팍팍팍 끓여가지고 그거 떠서 이렇게 먹는 거예요. 근데 이제 자식들 가운데 다 잘 가르칠 수는 없으니까 거기에 희생양이 있어요 없어요? 있잖아요. 여기 계신 분들 중에 그런 분도 있을 거예요. 초등학교만 나와가지고 중학교로 가야 되는데 안 되는 거예요 형편이. 그러니까 어떻게 합니까? 공장 있는 곳으로. 그래서 저기 울산이나 또 경기 인천 막 이런 쪽에 인천도 보면요 전라북도 사람들 충청 사람들이 많아요. 가까이 있으니까 막 올라오는 거예요. 그래가지고 벌어가지고 어떻게 합니까? 자기만 다 씁니까? 아닙니다. 부모님한테 보내요. 그럼 그 보내준 것을 가지고 어떻게 합니까? 부모님이 다 씁니까? 아닙니다. 가족의 행복을 위해서 이렇게 나름대로 이렇게 가르치는 일에 또 집을 수리하는 일에 확장하는 일에 이렇게 써요. 근데 성장하고 나면은 모르는 척 하는 일들이 이 세상에는 있잖아요. 근데 하나님 나라에서는 그렇지 않습니다. 하나님께서 그 모든 것을 보시고 갚아주시는 거예요. 이제 교회 안에도 보면은 똑같이 구원을 받았지만 어떤 분은 더 애착을 가지고 더 수고하려고 하는 그 마음이 있어요. 그 마음을 주신 하나님께 감사가 되죠. 근데 어떤 분은 그런 마음이 덜한 분이 있어요. 그럼 왜 그러느냐? 덜 익어서 그래요. 이 땡감이 계속 떫을까요? 시간이 지나면 닳아질까요? 시간이 지나면 닳아집니다. 홍시가 되지 않습니까? 그런 것처럼 모든 사람이 처음부터 홍시는 아니었어요.
시간이 지나가면서 땡감에서 점점 홍시가 되어져 가는 것처럼 변화되어져 가는 과정이 있습니다. 에베소서 다시 보겠습니다. 에베소서 2장입니다. 에베소서 2장 10절입니다. 신약성경 311페이지 같이 읽겠습니다. 우리는 그의 만드신 바라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선한 일을 위하여 지으심을 받은 자니 이 일은 하나님이 전에 예비하사 우리로 그 가운데에서 행하게 하려 하심이니라. 8절 9절에 보면은 은혜로 믿음으로 구원을 받았고 하나님이 주신 선물을 받았다. 그리고 이 구원은 누구든지 자랑치 못한다. 그럼 구원받은 사람이 이제 10절에 무엇을 위해 살아야 되는지를 기록하고 있어요. 다시 읽어보겠습니다. 우리는 그의 만드신 바나 소유주가 내가 아니라는 거예요. 저와 여러분이 호흡하고 살고 있고 저와 여러분이 가지고 있는 재능도 저와 여러분이 가지고 있는 그 모든 것이 다 소유주가 하나님이라고 하는 겁니다. 그럼 왜 하나님이 내게 이 모든 것들을 허락하셨느냐?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선한 일을 위하여 지으심을 받은 자니 진정으로 선한 일을 할 수 있는 사람은 먼저 자신이 예수 그리스도 안에 들어가야 된다는 거예요. 그리고 그 이후에도 예수 그리스도 안에 있어야 되고 그리고 진짜 선한 일이 무엇이냐? 바로 사람의 영혼을 구원하는 겁니다. 그래서 고린도전서 10장 33절에 보면은 나와 같이 모든 일에 모든 사람을 기쁘게 하여 나의 유익을 구치 아니하고 많은 사람의 유익을 구하여 저희로 구원을 얻게 하라. 저와 여러분이 성장해야 되는 이유입니다. 저와 여러분이 호흡해야 되는 이유입니다. 저와 여러분이 커피를 마시고 밥을 먹고 운전을 하고 직장을 다니고 학교를 다녀야 되는 이유가 여기에 있는 거예요. 자, 그럼 이제 남은 시간 정상적으로 성장하기 위해서 그럼 무엇을 해야 될까요? 무엇을 해야 될까요? 첫 번째는요. 하나님을 떠나지 않는답니다. 하나님을 떠나지 않는다. 고린도전서 7장입니다. 고린도전서 7장 24절 신약성경 271페이지입니다. 형제들아 각각 부르심을 받은 그대로 하나님과 함께 거하라. 이제 새 생명을 얻고 구원을 받은 분들을 보면 저는 고2 때 구원을 받았습니다. 어떤 분은 대학교 때 구원받은 분도 있고 또 직업이 천차만별인 가운데에 여러 가지 형편 속에서 구원을 받았을 거예요. 근데 하나님께서 말씀하기를 그 상황에서 구원을 받았다고 해서 그 모든 상황이 바뀌어지는 것은 아니다. 그리고 굳이 바꾸려고 하지 마라. 그 모든 상황 그 상태에서 따라서 해봅니다. 하나님을 더하라. 예, 하나님을 더하는 거예요. 내가 병 중에 구원을 받았으면 이 병이 더 나아지든 나빠지든 그거 신경 쓰지 말고 그 상황 속에 하나님을 더하라는 거예요. 그래서 하나님과 함께 거하라 이런 표현을 하고 있는 겁니다. 이걸 조금 더 풀어서 설명하자면은 마치 이런 거예요. 내가 고난 가운데 있는데 하나님을 더하면 그 고난이 힘들지만 마음 깊숙한 곳에서부터 평강의 샘물이 솟아오르게 됩니다. 그리고 그 고난 중에 있는데 평강이 있는 거예요. 그 평정심을 유지할 수 있게 됩니다. 그리고 절망 가운데 있을 때
천국에 대한 소망이 있는 거예요. 내가 아무리 힘들어도 주님만큼은 힘들지 않는다. 내 주변에 있는 사람이 나를 힘들게 했어도 내가 50의 구원을 받았는데 내가 50년 동안 창조주 하나님을 힘들게 한 것보다는 덜 힘들지 않냐. 이런 마음이 올라오게 되는 거예요. 그리고 육신적으로 가난한 가운데에 구원받을 수가 있습니다. 근데 하박국 선지자가 고백하기를 어떻게 기도가 고백을 했습니까? 하박국 3장 17절에 보면은 비록 무화과 나무가 무성치 못하며 포도나무에 열매가 없으며 감람나무에 소출이 없으며 밭에 식물이 없으며 우리의 양이 없으며 외양간에 소가 없을지라도 나는 여호와로 인하여 즐거워하리니 이런 표현을 하고 있어요. 아무것도 없고 가난한 가운데 있지만은 하나님을 더하게 되면 내 삶 가운데 풍요로워지는 그 놀라운 일이 벌어지게 되는 겁니다. 그리고 내가 별로 한번 이렇게 읽었는데 기억이 되는 거예요. 뭘 조금을 운영을 했는데 모든 일이 잘 풀리는 겁니다. 그리고 하는 일마다 잘 되는 거예요. 그럼 사람 본성적으로 교만하게 되어져 있습니다. 근데 그 교만한 사람, 모든 것이 잘 되고 있는 사람, 그리고 부한 사람, 그런 형제 자매들도 있거든요. 근데 그 사람들이 하나님을 더하면 겸손한 자리로 내려가게 되는 거예요. 그리고 그 재능을 가지고 하나님께서 놀라운 하나님의 복음의 역사를 이끌어 가시고 그 복음을 더 뜨겁게, 더 힘있게 증거하는 데 쓰게 될 겁니다. 그래서 우리는 하나님을 내가 떠나잖아요. 마음으로 떠나고 몸으로 떠날 수도 있습니다. 그렇게 되면은 결국은 뭐냐면은 실체가 없는 그림자만 존재하고 있는 겁니다. 실체는 없고 그림자만 존재하고 있는 거예요. 가끔 사탕을 이렇게 이제 먹다 보면 사탕 봉지 안에 또 조그마한 봉지 안에 알사탕이 들어있는 경우 있어요? 없어요? 제가 충격적인 일이 있었어요. 지금도 잊을 수가 없어요. 빈 봉지가 하나 있는 거예요. 어쩜 이럴 수가 있냐. 그 안에 뭐가 있어야 돼요? 사탕이 있어야 되는데 없는 거예요. 저와 여러분 속에 반드시 있어야 되는 사탕이 뭡니까? 하나님이잖아요. 그 하나님이 없는 거예요. 그러면 성장하기가 어렵습니다. 내가 이 열등감이 있을 수 있어요. 또 근심 걱정이 있을 수 있습니다. 그런데 하나님을 더하면요, 그 모든 것이 사라집니다. 정말 하나님 생각하면요, 이겨낼 수 있어요. 우리 시대에는 사람들이 프라이드가 세요. 자존심이 정말 세죠. 그런데 자존감은 훅 떨어져 있어요. 나는 뭐 별거 아닌 사람처럼. 그런데 하나님을 더하면요, 내가 얼마나 존귀한 사람인지를 깨닫게 되고 그 자존감이 올라갑니다. 여러분, 오늘 아침에 하나님 생각하셨어요? 하나님, 잘 주무셨어요? 오늘도 저를 붙들어 주실 거죠? 이렇게 카톡 보내보셨어요? 카톡을 하나 만드세요. 거기다 하나님이라고 써가지고요. 그리 보내요. 폭풍우가 몰아치던 그 칠흑 같은 어두움을 다 지내고 이제 아침이 됐습니다. 그런데 손자 녀석이 할아버지에게 이렇게 질문을 하더랍니다. 할아버지, 왜? 어제 저녁에 하나님이 무엇하고 계셨는지 아세요? 여러분이 할아버지면 뭐라고 대답하실 거예요? 아니, 손자 녀석이, 아니, 손녀가 그러는 거예요. 어제 저녁에 하나님 뭘 하고 계셨냐? 글쎄, 모르겠는데, 뭘 하고 계셨지? 하나님께서 할아버지와 저에게 아침을 선물해 주기 위해서 지구를 돌리고 계셨어요. 이 아침이 그냥 온 게 아닙니다.
오늘 점심시간이 그냥 온 게 아니에요. 지구가 돌고 있잖아요. 부침개가 노릇노릇 앞면과 뒷면이 양면이 다 노릇하게 타지 않고 잘 구워지는 것이 우연이 아니다라고 하는 겁니다. 그 하나님이 창조주 하나님이시고 그 하나님이 내 아버지십니다. 그리고 내가 성장하기 위해서는 반드시 그 하나님을 떠나서는 안 됩니다. 내가 마음으로 정말 하나님과 함께하고 있는지 이걸 생각해야 됩니다. 누구 눈치 보는 것이 아닌 거예요. 나무가요. 흙에서 뽑히잖아요. 그러면은 이제 흙과 분리돼서 공기와 접촉하는 순간부터 어떻게 됩니까? 서서히 말라가기 시작하고 결국에는 죽음을 맞이하게 됩니다. 혹시 나는 하나님을 내 삶 가운데에서 더하는 삶을 살아가야 되는데 혹시 빼고 있는 그런 삶을 살고 있지 않는지는 생각해 봐야 됩니다. 그리고 하나님을 더하는 그 삶의 구체적인 모습이 무엇이냐면은 하나님은 이 교회의 주인이세요. 그리고 이 하나님은 이 교회를 요한복음 5장 15장 1절 이하에 보게 되면은 포도원직이라고 표현하고 계셔요. 그래서 이 포도나무는 이제 예수님이시고 그 가지에 붙어 있는 가지가 이제 예수님 이후에 태어난 하나님의 아들들이라고 말씀을 하고 계십니다. 그리고 그 교회의 이제 주인으로서 이제 하나님이 계시고 그리고 또 다른 표현으로서는 사람의 몸이 이렇게 있는데 이 몸은 이 몸이 누구냐? 바로 교회고 그리고 이 몸 위에 있는 이 머리가 예수 그리스도다 이렇게 표현을 하고 있는 겁니다. 에베소서 1장 가보겠습니다. 에베소서 1장 22절 신약성경 311페이지 또 만물을 그 발 아래에 복종하게 하시고 그를 만물 위에 교회의 머리로 주셨느니라. 교회는 그의 몸이니 만물 안에서 만물을 충만케 하시는 자의 충만이니라. 자, 하나님께서 무엇을 가장 귀하게 여기시는지 탑을 통해서 제가 좀 설명을 해 보겠습니다. 자, 22절에 보면은 만물이 있어요. 만물. 그렇죠? 세상 모든 만물이 있습니다. 근데 그 모든 만물을 그 발 아래 복종하게 하시고 그를 예수님을 만물 위에 교회가 있는 거예요. 저 보셔요. 모든 만물이 있고 만물 위에 뭐가 있다고 됐죠? 교회. 교회 위에 뭐가 있어요? 머리가 되시는 분이 계시는데 그분이 누구냐? 예수님인 거예요. 저와 여러분이 얼마나 놀라운 위치에 있는지 이해가 되십니까? 이 세상에 있는 모든 만물보다 그 위에 존재하고 있는 것이 교회입니다. 그 교회 속에 저와 여러분이 들어온 거예요. 요즘은 유명한 클럽에 들어가기 위해서 어떤 회원이 되기 위해서 자격이 참 다양하지 않습니까? 근데 우리는 이 교회라고 하는 이 그룹 속에 우리가 들어오게 된 겁니다. 그리고 이 교회의 머리로 예수님이 계시는데 23절에 교회는 그의 무엇이라고 되어 있습니까? 몸이니. 아, 저와 여러분이 이제 예수님과 연결되어져 있고 내가 바로 예수님의 몸이다 이 뜻인 겁니다. 그리고 만물 안에서 만물을 충만케 하시는 자의 충만이니라. 그 교회를 통해서 하나님은 모든 사람들이 구원받기를 원하는 그 마음이 있으십니다. 그리고 에베소 3장 10절에 보면은 3장 10절 이는 이제
교회로 말미암아 하늘에서 정사와 권세들에게 하나님의 각종 지혜를 알게 하려 하심이니 하나님께서 부리는 영들이 있는데 천사들이죠. 그 천사들에게 하나님께서 하시는 그러한 일들을 교회를 통해서 알려주신다고 표현하고 있는 겁니다. 이 교회의 위치가 어느 정도 되는지를 설명해 주고 있는 거예요. 그러면 여기서 말하는 하나님의 각종 지혜를 알게 하려 하심이니 그럼 최고 지혜가 뭘까요? 창조주 하나님을 발견하는 것이죠. 그 역사의 주관자를 발견하는 겁니다. 내가 죄 가운데 있다는 것을 발견하는 겁니다. 여기까지만 알면 아무 소용이 없어요. 그런데 예수 그리스도가 나의 구원자라고 하는 것을 알게 될 때 영생을 얻게 되는 겁니다. 베드로가 유명한 말을 했죠. 요한복음 6장 66절에 보면은 이러므로 제자 중에 많이 물러가고 다시 그와 함께 다니지 아니하더라. 예수께서 열두 제자에게 이르시되 너희도 가려느냐? 그때 베드로가 뭐라고 얘기했습니까? 영생의 말씀이 계심에 우리가 네게로 가오리까? 이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 어떤 집단이 그 어떤 단체가 한 사람의 영혼을 사망에서 생명으로 옮길 수 있습니까? 그 어떤 단체가 그 어떤 그룹이 한 사람을 변화시킬 수 있습니까? 여러분 스스로가 변화되고 있는 걸 보면 신기하지 않습니까? 알이 달걀이 어미 닭이 21일을 품으면 병아리가 돼서 나오잖아요. 생명이 시작이 되지 않습니까? 그걸 보면은 너무너무 신비한 거예요. 근데 그보다 더 신기한 게 뭐냐? 저와 여러분이 변화되고 있다는 거예요. 그리고 과거에는 어떤 사람을 봤을 때 그 사람의 껍데기만 본 거예요. 근데 이제 시력이 교정이 돼가지고요. 다른 게 보여요. 뭐가 보입니까? 그 사람 속에 영혼이 보이는 거예요. 근데 그 육체의 입에서 이런 말이 나오는 거예요. 아, 요즘 너무 힘들고 장사도 어렵고 아, 뭔가 하나 믿기는 믿어야 되겠는데 그 말 듣는 순간 심장이 뛰기 시작해요, 안 뛰어요? 막 뛰죠? 그리고 막 알려주고 싶은 마음이 막 생겨요, 안 생겨요? 생기죠? 아, 눈빛이 왜 그래요? 생겨요, 안 생겨요? 생긴다니까요? 그게 왜 생기냐 이거예요. 내가 하나님의 자녀고 하나님의 가족이 됐다는 거예요. 사단 마귀에게 속해 있는 그 가족들을 하나님의 가족으로 인도하려고 하는 그 마음이 내 마음속에 있다니까요? 언제부터 내가 이런 사람이었습니까? 원래 이런 사람 아니었잖아요. 이기적인 사람이었잖아요. 사기꾼이었잖아요. 죄송합니다. 욕심꾸러기였잖아요. 그런데 어떻게 이렇게 바뀌었습니까? 이 바뀐 것 자체가 놀라운 거예요. 그래서 이 하나님을 더해야 됩니다. 그 삶의 가장 최고점에 있는 것이 뭐냐면 교회 안에 내가 거하고 살아가는 거예요. 그랬을 때 이 교회를 통해서 영생이 전해집니다. 그리고 또 하나는 이 교회 안에 있었을 때에 하나님께서 보호해 주신다고 말씀을 하고 계십니다. 집 나가면은 먼 고생이라고 얘기하죠. 그런데 왜 집을 나갈까요? 고생 안 할 거라고 생각하는 거예요. 네. 그러니까 예전에 이제 그 처음 아이를 키울 때는 큰 아이를 키울 때는 무슨지 간섭을 하고 좀 어려운 일 있으면 먼저 가서 해결해주고 막 이렇게 이제 키우잖아요. 그러면은 이 아이가 이제 잘못하면 버릇이 없어져요. 자립심도 없어지게 되고 하는 그러한 일들이 있게 됩니다. 근데 둘째 키울 때는 어떻게 어떤 마음이 있습니까? 여유로움이 생기죠. 어떤 여유가 생겨요? 아이가 지금 뭘 몰라서 저렇게 하는 거지. 그냥 내버려 두면 돌아올 거야. 근데 시간 지나면 돌아와요, 안 돌아와요? 돌아옵니다. 근데 구원받고 난 이후에 여러 가지 증상들이 있어요. 이제 말씀을 안 읽는 분도 있고, 구역 모임에 잘 안 나오는 분도 있고,
전화를 해도 잘 안 받는 분도 있고 여러 모양의 형태가 있습니다. 근데 구원을 받았다면은 반드시 성장하게 되어 있어요. 그리고 어떤 구역장님이 그러더라고요. 아, 암무개 형제는 그렇게 전화를 해도 전화를 안 받는다고. 어? 전화가 그렇게 무겁냐고. 왜 이렇게 안 받냐고 전화를. 그래서 제가 그랬어요. 구역장님은 예전 구역장님이 전화할 때 받았어요? 안 받았는데요. 그럼 지금 어떻게 구역장하고 계셔요? 그러게요. 답이 뭡니까? 오래 참아준 거예요. 어떤 구역장님이 그래요. 3년째 됐을 때 저한테 그러더라고요. 왜 저를 구역장 세웠는지 알겠다고 그러는 거예요. 왜 세웠는데요? 자격이 없는 나를 하나님 일꾼 삼아준 그 이유는 하나님의 사랑이 얼마나 더 큰지 얼마나 더 놀라운지 그걸 깨달으라고. 어떤 구역장님은 형제 자매를 돌아보는 그 마음보다는 부담감이 커가지고요. 저한테 그러더라고요. 목사님, 이제 구역 모임 11번 남았어요. 할 말이 없잖아요. 예, 11번 남았네요. 형제자매를 돌아보고 기도하고 챙기고 이런 해야 할 일이 어마어마하게 많은데 단지 구역 모임 인도하는 그것만 이제 11번 남았다고 생각하고 있는 거예요. 근데 지금은 그런 분들이 집사님이 돼서 교회의 기둥이 됐어요. 반드시 성장합니다. 그래서 좀 성장이 더디다고 낙담할 거 없어요. 손가락질 할 거 없어요. 반드시 성장하게 되어 있습니다. 그리고 우리는 가족이에요. 형이 좀 잘못했어요. 동생이 뭐 좀 잘못했어요. 철이 안 든 형이나 동생은 나무랄 수 있습니다. 근데 철이 들면 그 부족한 것을 채워주잖아요. 요즘은 코로나 때문에 이렇게 이제 식탁에다가 이제 뷔페식으로 이렇게 차려놓고 구역 모임도 예전에는 했지만은 가정에서도 이제 그렇게 하는 경우 있잖아요. 그런데 닭다리가 딱 하나 있는 거예요. 아무도 밥을 안 먹었는데. 그럼 아버지가 딱 접시를 들고 이제 있습니다. 고민이 되죠. 닭다리를 가져갈까요? 안 가져갈까요? 근데 아무리 봐도 닭다리가 한 개밖에 없어요. 냄비에도 없어. 안 가져가요. 엄마는 가져가요? 안 가져가요? 큰아들은요? 자, 빨리 대답하세요. 큰아들은요? 답은 안 가져간답니다. 자, 큰아들은요? 둘째 아들은요? 큰딸은요? 둘째 딸은요? 왜 안 가져가요? 예? 가족이잖아요, 가족. 나보다는 저 사람이 더 잘 됐으면 좋겠는 거예요. 아버지가 더 건강했으면 좋겠는 거예요. 예. 근데 친구들끼리 만나면 어떻게 합니까? 그럼 가져가면 또 어떻게 해요? 야, 나도 좀 먹자고 뺐잖아요. 입에 쑥 넣죠? 입 있는 거 빼가지고 또 먹잖아요. 아유, 어떤 구역장님은요, 치킨을 먹는데 선수예요, 선수. 제가 알려드릴게요. 많은 분들하고 치킨을 먹을 때, 치킨이 이게 몇 마리 이렇게 있을 거 아니에요. 그럼 어떻게 하냐면은, 자기 앞에 큰 접시를 하나 놓으세요. 그리고 치킨을 딱 두 마리를 딱 잡아요. 두 개를 조각을 잡아가지고, 한 입 먹고 놔두고, 한 입 먹고 놔두고, 잡고, 한 입 먹고 놔두고, 한 입 먹고 놔두고. 잡고 한 입 먹고 놔두고 한 입 먹고 놔두고 그럼 내 거 이만큼 쌓이죠. 내가 다 침 발라놨잖아요. 그 이제 다 끝나고 얘기할 때 그때 이제 발라서 이제 천천히 먹는 거예요. 얼마나 욕심이 많아요. 근데 가족한테는 왜 그렇습니까? 그 사랑하는 마음 있잖아요. 근데 우리는 하나님의 가족이 됐어요. 그 가족이 됐다는 것 자체가 영광입니다. 하나님께 감사할 일이 구원받는 거 하나만으로도 감사할 수 있다는 생각이 들어요. 아픈 사람이, 물질적으로 어려운 사람이 더 감사할 수 있습니다. 에베소서 5장 30절입니다. 에베소서 5장 30절 315페이지 신약성경. 우리는 그 몸의
지체임이니라. 우리는 그 몸의 지체임이니라. 몸의 머리가 예수님이잖아요. 그리고 우리는 그 몸의 지체가 된다고 되어 있습니다. 여러분, 저 봐보세요. 제 이 손가락 10개 중에서 보기 싫은 손가락 있으면 한번 찾아보세요. 요거, 요거? 요거 조금 휘어졌지 않아요? 카메라 잡아주세요. 이거 좀 휘어졌죠? 요거 휘어졌으니까 좀 버려버릴까요? 잘라버릴까요? 오, 끔찍하죠? 예, 없으면요. 예, 대답해 주셨네요. 뭐가 안 맞는 거예요? 가족이 10명이 있었는데 그 중에 예전에는 많이 죽었잖아요. 한 사람이 먼저 떠나고 나면요, 가족이 우울해요. 형제자매들이 보여야 될 자리에 안 보이잖아요. 그러면 가출한 사람도 힘들지만 그걸 바라보는 사람도 힘들어요. 그래서 자기 자리를 지키는 것이 중요합니다. 직장생활하면서 전도집회에 참여한다는 것이 보통 일이 아니죠. 그리고 새로운 얘기를 하는 게 아니잖아요. 노아의 방주가 아라라산에 머물렀습니다. 에덴 동산이 동방에 위치하고 있습니다. 비손강, 기온강이 이란과 사우디아라비아 사막 아래에서 발견이 됐습니다. 똑같은 그런 얘기를 내가 듣는데 전도집회를 왜 옵니까? 가족이잖아요. 그죠? 그러니까 오는 거예요. 그리고 이제 5월 달에 저희가 나집회를 이제 또 10일부터 시작을 합니다. 그거 왜 합니까? 그거 안 하면 새 생명이 안 태어나잖아요. 그래서 하는 거예요. 왜 봄에 그 나른할 때 그 시간에 나가서 들에 나가서 씨를 뿌립니까? 그래야 가을에 거두잖아요. 그래서 하는 거예요. 힘들지만 하는 겁니다. 그래서 가끔 하나님 앞에 약속하는 것이 필요하다는 생각이 들어요. 제가 개인적으로 소원한 게 있어요. 올해는 하나님 어떤 일이 있어도 계획대로 집회다 합니다. 하나님 도와주십시오. 6월달 집회도 외부 강사 모시고 그대로 합니다. 그리고 이제 좀 더 체계적으로 좀 더 자세하게 디테일하게 계획하고 준비해야 되겠다. 그리고 일부만의 가족의 일이 아니라 온 가족의 일이라고 하는 그 마음을 가지고 일을 해야 되겠다라는 생각이 듭니다. 우리는 지체예요. 제가 아파가지고 여기를 붙들고 막 설교하면은 여러분 마음에 아이고 쌤통이다 이런 마음이 들어요? 야, 얼마나 아프실까? 그래도 목소리는 힘이 있네. 아이고 기도라도 해야 되겠다. 이런 마음이 들고 아이고 힘내시라고 쫀득이라도 하나 사다 드리고 싶은 그 마음이 있어요? 없어요? 있잖아요. 그 왜 그래요? 연결돼 있다니까요. 다른 교회가 힘들다고 하면은 우리 마음이 안 좋지 않습니까? 지금 필리핀 어제 제가 이제 11시 정도에 통화를 했어요. 근데 필리핀이 이제 뭐 일부 나이대에 해당되는 그런 분들이 이제 활동을 자유롭게 했지 않습니까? 근데 제 마음에 좀 뭔가 한쪽이 좀 찜찜했어요. 국가에서 그렇게 하는 것이. 근데 동남아시아에서 가장 못 사는 나라가 필리핀이에요. 그러니까 이 통제를 하게 되면은 경제가 무너지게 생기는 거예요. 근데 지금 이 변이 바이러스까지 생겨가지고요. 너무 막 힘든 상황이에요. 이제 마닐라 같은 마닐라 권역은요 아예 교회에서 못 모여요. 각 집에서 이렇게 해야 되는 상황이고 저희 시 교회도 모이지 못하도록 해가지고 오늘도 이제 각자 집에서 DVD를 통해서 말씀을 드려야 되는 그런 상황입니다. 이제 그런 상황이 되면 마음에 한편에 걱정이 되고 쌀은 있는가 마스크는 있는가. 뭐 이런 마음이 들죠. 왜 들까요? 가족이니까 그래요. 가족이니까. 가족이니까. 그래서 하나님 입장에서 봤을 때 우리가 자존감이 떨어질 이유가 없는 게 뭐냐면요. 전 세계 구원받은 성도들 가운데
우리는 육신적으로 그렇게 많이 불편하지는 않는 부류에 속할 거라고 생각을 합니다. 그리고 자유가 보장된 상태에서 신앙생활을 하고 있는 부류에 해당이 된다고 생각을 해요. 내가 얼마든지 의지만 있으면 이 모임이나 또 말씀이나 이런 걸 들을 수 있지 않습니까? 요즘은 얼마나 좋은 세상인지 모릅니다. 데이터만 있으면 휴대폰에서 유튜브에서 서울중앙교회 이하원 목사님 말씀부터 해서 여러 목사님들 또 인천교양교회의 말씀, 전도집회의 말씀 얼마든지 들을 수 있습니다. 저는 이제 어떻게 하냐면요. 어디를 걸어갈 때 차를 타고 어디 갈 때 그냥 틀어놔요. 틀어놓다 보면 이게요. 내 귀에 가슴에 파고 들어오는 것이 있다니까요. 한 말씀이 있었다. 하루 내가 그렇게 듣는 가운데 그날은 횡재한 거예요. 뭐 한 거라고요? 횡재한 거예요. 왜? 그 말씀이 나를 변화시킬 것이니까. 그 변화된 내가 누군가를 전도할 것이니까. 그리고 그 사람이 구원을 받을 것이니까. 그러면 이 말씀이 적은 힘입니까? 큰 힘이 있는 거잖아요. 그래서 저는 저와 똑같은 분들이 많았을 거예요. 예전에는 카세트 테이프예요. 카세트 테이프. 아시죠? 카세트 테이프. 유물이 됐는데 광주교회에 있을 때는 이 말씀이 다 끝나잖아요. 수천 명의 사람들이 이제 말씀을 듣는데 아, 오늘 말씀이 자기한테 좀 와닿았다. 그러면 테이프 사러 가요. 테이프 사러 가면 줄을 쫙 서 있어요. 1,500원 주고 사가지고 와서 집에 이제 자취할 때니까 빨래도 양말 빨래도 하고 몸 빨래도 하고 설거지도 하고 밥도 먹고 막 청소도 막 하잖아요. 틀어놓는 거예요 계속. 정말 제가 그때 어떻게 그런 기특한 생각을 했는지 몰라요. 그래서 제가 있지. 만약에 제가 뭐 세상 영화나 또 세상 풍속이나 이런 거에 계속 관심이 있었다면 지금 제가 여기 있었을까요? 세상 거 좀 몰라도 됩니다. 가끔 안타까운 건 뭐냐면 그런 거예요. 그걸 제가 느껴요. 세상에서 쓰는 용어를 형제자매들이 써요. 세상 사람들이 쓰는 용어를 형제자매들이 쓴다니까요. 근데 제가 못 알아들을 때가 있어요. 못 알아듣는 제가 바보입니까? 그런데 그럼 살짝 무시한다는 느낌이 받아요. 완전 잘못된 거죠. 예. 그렇잖아요. 여러분들은 어떻게 생활하고 계세요? 그리고 하나님이 보호하신다고 되어 있죠. 28절 보겠습니다. 이와 같이 남편들도 자기 아내 사랑하기를 제몸같이 할지니 자기 아내를 사랑하는 자는 자기를 사랑하는 것이라. 자, 이 말씀 들으면은 아내분들 입장에서는 기분이 좋아요? 안 좋아요? 예? 아, 좋아요? 그럼 28절도 읽어봅시다. 남편 25절 읽겠습니다. 남편들아 아내 사랑하기를 그리스도께서 교회를 사랑하시고 위하여 자신을 주심같이 하라. 이 말씀하고 이와 같이 남편들도 자기 아내 사랑하기를 제몸같이 할지니 자기 아내를 사랑하는 자는 자기를 사랑하는 것이라. 하나님께서 왜 저와 여러분을 구원해 주셨을까요? 그게 하나님 자신을 위한 것이었어요. 그럼 주님이 왜 교회를 보호하고 양육하실까요? 그게 주님을 위한 거예요. 왜 남편이 아내를 잘 챙기고 도와줄까요? 그것이 자기를 위하는 것이에요. 왜 남편을 잘 챙겨주고 도와줄까요? 아내가? 그것이 자기를 위하는 겁니다. 가족은 서로 손가락질하는 그리고 판단하는 그런 존재가 아니라 어떻게 무엇을 도와줄 수 있을까라는 것을 생각하는 거예요. 그것이 하나님이 우리를 기쁘시게 보는 겁니다. 그래서 우리는 하나님을 떠나면 안 됩니다. 반드시 교회 가운데 거해야 되고 내 삶 가운데 하나님을 더하는 것이 필요해요. 그런데 어떤 분들은 세상에 가 있습니다. 육신은 즐거울 수 있어요. 그런데 마음은 불편합니다. 그리고 어떤 분들은
몇 년 만에, 어떤 분은 20년, 30년 만에 돌아오는 분들도 있습니다. 잠언 15장 13절에 보면은 마음의 즐거움은 얼굴을 빛나게 하여도 마음의 근심은 심령을 상하게 하느니라. 심령이 뭡니까? 사람의 영혼이지 않습니까? 이 사람의 영혼이 상하는 게 뭐냐면은 하나님과 떨어져 있으면 반드시 상하게 돼 있는 거예요. 아무리 좋은 음식을 먹고 좋은 집에 살아도 불안한 겁니다. 그래서 지혜로운 자는요, 아버지 집에 거하게 되어 있습니다. 잠언 15장입니다. 잠언 15장 16절 구약성경 925페이지입니다. 가산이 적어도 재산이 적어도 여호와를 경외하는 것이 크게 부하고 번뇌하는 것보다 나으니라. 자, 재물이 적어도 여호와를 경외하는 것이 크게 부하고 번뇌하는 것보다 낫다. 이게 무슨 말일까요? 재산은 많아요. 그런데 하나님과 함께하지 않아요. 세상에서 잘 되는 것 같아요. 그런데 주님의 몸된 교회의 지체의 구성원이 그 지체와 함께하지 않아요. 그것이 무슨 의미가 있겠느냐라고 하는 거예요. 어떤 사람이 자기 묘비명에다가 이렇게 쓰고 싶대요. 아들아, 너무 내가 죽었다고 슬퍼 말아라. 왜? 너 곧 나 볼 테니까. 곧 봅니다. 금방 보는 거예요. 정말 우리는 정신을 바짝 차리지 않으면은 그냥 이렇게 흘러가요. 정말 마음에 결단을 하고 정말 내 삶 속에 하나님을 더하는 그러한 삶을 살고자 하는 그 마음이 필요합니다. 17절에 보면은 여간 채소를 먹으며 서로 사랑하는 것이 살찐 소를 먹으며 서로 미워하는 것보다 나으니라. 교회 안에 라면을 먹고 또 라면이 없으면 그냥 냉수 한 그릇이라도 먹고 서로 사랑하는 것이 하나님 볼 때 귀한 것이지 친구들과 술집에 가면은 얼마나 그 술값이 많이 나가요. 저는 뭐 술집에 가본 경험도 없고 탈란주에 가본 경험도 없고 또 나이트클럽에는 한 번 가봤어요. 어떻게 가봤냐면은 연말에 우리 직원들이 나이트클럽을 갔어요. 저는 차를 이제 운전해야 되니까 밖에서 기다렸는데 아무리 기다려도 안 나오는 거예요. 그래서 이제 데리러 들어간다고 들어가서 봤는데 지금도 그 기억이 충격이어가지고 지금도 기억이 남아요. 근데 어떤 분들은 아무렇지도 않죠. 순수하지 않아서 그래요. 더러운 사람은요, 뭐가 묻어도요, 이래요. 깨끗한 옷은 어떻습니까? 어머, 이거 어떻게 하니? 바로 막 씻으려고 막 하지 않습니까? 참, 이 세상 사람들은요, 그렇게 허랑방탕 살아갑니다. 근데 거기에 하나님이 있습니까? 없잖아요. 근데 전에는 우리가 그렇게 살았지 않습니까? 그럼 이제는 어떻게 해야 될까요? 우리 각자에게 질문하고 답해 봐야 됩니다. 그래서 가산이 적어도 여호와를 경외하는 것이 낫고요. 여간 채소를 먹어도 서로 사랑하고 그 사랑을 전하는 것이 맞습니다. 두 번째는요, 성장하기 위해서는 면역력을 키운답니다. 면역력을 키워야 됩니다. 이 면역력을 키우기 위해서는 골고루 잘 먹어야 됩니다. 그런데 소화가 안 되잖아요. 그럼 소용이 있어요, 없어요? 아무 소용이 없습니다. 그래서 요즘은 이 신체의 면역력을 키우기 위해서 뭐 여러 가지 운동도 하고 좋은 음식도 먹어야 된다고 하는데 요즘은 이제 이렇게들 또 얘기를 하죠. 이 사람의 이 그 내장이지 않습니까? 내장. 이 장 속에
이 면역 세포의 한70% 이상이 살고 있다라고 하는 거예요. 장 건강이 너무 중요하다 이렇게 얘기를 하는 겁니다. 그러면 이것하고 내 신앙생활의 면역력 비교해 보자면 이런 거예요. 어떤 사람이 보니까 겉은 멀쩡해요. 반듯한 거예요. 근데 속이 문제가 생긴 거예요. 그런 것처럼 구원받은 그리스도인도 주일날 형제자매를 보면요. 참 빛깔이 고와요. 참 머리도 단정하게 하고 화장도 예쁘게 하고 참 단정하게 인사도 참 예쁘게 하고 근데 속에 면역력이 없어요. 그럼 그 면역력을 향상시켜 주는 게 뭘까요? 바로 말씀입니다. 말씀. 베드로전서입니다. 베드로전서 1장 23절입니다. 신약성경 378페이지. 너희가 거듭난 것이 썩어질씨로 된 것이 아니요 썩지 아니할씨로 된 것이니 하나님의 살아 있고 무슨 말씀입니까? 항상 있는 말씀으로 되었느니라. 물은 언제든지 마실 수 있는 물이 있는데 왜 탈수증이 생기느냐? 물을 마시지 않아서요. 물을 마시지 않으면 이제 소변을 가지고 그 물을 땡겨 또 쓰잖아요. 그러면 이제 장기가 또 망가지는 일이 벌어집니다. 그럼 면역력이 당연히 떨어지겠죠. 그러면 주변에 있는 어떤 바이러스나 감염균이 침투했을 때 그대로 다 받아들이는 거예요. 여러분, 세상에서 많은 사람들이 이유 없이 손가락질을 하고 큰소리치고 뭐라고 하는 경우도 있습니다. 상사가 뭐라고 할 수도 있고, 그럴 때 여러분도 똑같이 욱욱 하십니까? 면역력이 약해서 그래요. 불쌍한 사람을 측은히 여기는 마음이 전혀 없고 무정하십니까? 면역력이 약해서 그래요. 가족을 전도하고자 하는 그 마음이 없습니까? 그들을 위해서 한 번도 백인이시 젖도록 울어본 적이 없습니까? 면역력이 약해서 그래요. 말씀이 없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우리가 거듭난 것은 하나님의 말씀으로 거듭이 났습니다. 그렇다면 성장하는데도 이 말씀이 필요할까요? 필요하지 않을까요? 필요한 겁니다. 싹이 나기 위해서는, 씨앗에서 싹이 나기 위해서는 여러 가지 조건과 함께 물이 필요하지 않습니까? 그리고 이제 새싹이 나왔으면, 생명이 시작이 됐으면 계속해서 물이 공급돼야 될까요? 안 돼야 될까요? 돼야 되는 거예요. 여러분, 이 양쪽에 꽃 보이십니까? 제가 예쁩니까? 꽃이 예쁩니까? 듣기 좋은 말이 좋겠죠? 자, 그런데 이 꽃을 사왔는데 제가 이렇게 보니까 이 오른쪽에 꽃이요. 막 이제 집회하느라고 별로 안 봤는데 오늘 보니까 다시 들어있는 거예요? 근데 이제 사오는 분한테 물어봤어요. 이걸 이제 어떤 분이 찬조를 했는데, 아, 왜 이렇게 말라가냐고 그랬더니 그분도 궁금해가지고 꽃을 파는 분한테 물어봤답니다. 근데 그분이 팔때 그렇게 얘기했다는 거예요. 절대 물 주지 말고, 햇볕 보지 말고, 놔두면 최소한 일주일은 간다고. 그래서 그 말대로 햇빛 안 봤잖아요, 지금. 물을 안 줬어요. 그러니 이렇게 됐다고 하니까 그분이 말을 바꾸더래요. 물을 한 번도 안 줬어요? 그래서 물을 줬어요. 그래서 이만큼 된 거예요, 지금. 다들 놀란 거예요. 깜짝 놀란 거예요. 와! 하나님 말씀이 들어가잖아요. 시들시들하던 그리스도인이요. 바뀐다니까요. 여러분, 억지로라도 쌀밥을 입에 한가득 넣는데 너무 힘들 때, 몸이 지칠 때안 씹어지잖아요.
그럴 때 부모가 뭐라고 얘기합니까? 야, 그래도 한 입이라도 먹어봐라. 그래야 기운을 차리지 라고 얘기하지 않습니까? 그런 것처럼 이 면역력에 있어서 가장 중요한 요소가 무엇이냐면은 하나님의 말씀이에요. 여러분 하루의 말씀 앞에 어느 정도 앉아 계셔요? 자, 접어보세요. 자, 여기 성경책 있죠. 저희 아버님이 구원받고 가끔 이제 주말에 아버님 뵈러 이제 가잖아요. 그럼 이제 평일에 이제 가서 뵐 때도 있었거든요. 근데 아버님이 주일날 가방을 가지고 다니는 그 성경책 가방이 있어요. 근데 오늘이 화요일쯤 됐으면은 성경책이 가방 속에 있어야 돼요? 가방 밖에 나와서 펼쳐져 있어야 돼요? 가방 속에 있는 거예요. 아들 제 마음이 답답해요? 안 답답해요? 예? 답답하죠. 근데 어느 날 갔더니 성경책이 펼쳐져 있는 거예요. 옆에 돋보기가 있고 조그마한 자가 있네요. 색연필이 종류별로 있는 거예요. 그러면서 본인 마음에 와닿는 말씀을 쭉 이렇게 이렇게 저도 예전에는 그냥 바로 보고 이렇게 했는데 요즘은 이렇게 돼요. 이렇게 됩니다. 그런데 저희 아버님이 제 나이대에 구원을 받았으니까 쉽지 않았겠죠. 그래서 그 말씀을 이렇게 쭉 읽어보려고 하고 하는 그 모습을 보면 너무 좋은 거예요. 저에게는 매주 본인이 성경 읽은 것을 문자로 보내는 분들이 계셔요. 인천 계양교회. 저는 대신 답장을 안 보내요. 매주 보내요. 매주. 근데 그분들 얼굴빛을 보면요. 달라져 있어요. 그 전하고 지금하고 달라져 있어요. 반드시 달라져 있습니다. 그 성경 읽는 것이 혼자 힘으로 안 되면은 구역장님은 부구역장님에게 부구역장님 제가 올해 일독을 하려고 그래요. 그럼 형제님이 저한테 물어봐 주세요. 요즘 어디 있고 계시냐고. 그럼 내가 그걸 또 점검을 해 주니까 고맙잖아요. 그럼 내가 더 열심히 읽을 거 아니에요. 사람은 본성이 혼자는 잘 하기가 어렵습니다. 누가 관리해 주고 체크해 주고 하면은 하게 돼 있어요. 그리고 이게 조금 더 시간이 지나면은 습관이 되고 이게 이제 몸에 딱 배이게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이 성경 읽는 거요 꼭 하셔야 돼요. 그리고 지금 10년 이상 되신 분 손 한번 들어볼까요? 구원받은 지 10년 이상 되신 분 손 한번 들어보죠. 예. 오, 꽤 되네요. 예, 내리십시오. 10년 이상 됐는데 한 번도 성경 창세기부터 요한계시록까지 못 읽으신 분 계실 거예요. 저 오른쪽에 있으신 것 같은데? 뜨끔하시죠? 그럼 왜 나는 매년 성경 읽기를 시작했는데 10년이 됐는데 일독을 못했느냐? 2020년도에 창세기 읽다가 그만 읽었어요. 2021년도에 지금 창세기 읽고 있어요. 그리고 2022년도가 됐는데 또 창세기 읽다가 그만두고 또 창세기 읽고 있어요. 그렇게 하지 마시고요. 2020년도에 창세기 읽었다면 2021년도에 뭐 읽어야 될까요? 출애굽기 읽으세요. 다시 일독한다고 창세기로 가지 말고. 무슨 말 알겠습니까? 어떤 분은 3년 만에 일독할 수도 있어요. 5년 만에 일독할 수도 있어요. 반드시 변화가 있습니다. 면역력이 반드시 생기는 거예요. 그게 너무너무 중요한 겁니다. 빌립보서입니다. 빌립보서 4장입니다. 빌립보서 4장 9절 너희는 내게 배우고 받고 듣고 본 바를 행하라. 그리하면 평강의 하나님이 너희와 함께 계시리라. 내가 하나님을 더하고 싶어도요. 하나님이 나와 함께 하지 않으면
더할 수가 없어요. 하나님을 더할 수 있는 방법이 무엇이냐? 면역력을 키우는 방법 중에 하나가 무엇이냐면은 배우고 받고 듣고 본받을 행하라. 근데 행하기 이전에 무엇이 있습니까? 배워야 돼요. 받는 것이 있어야 됩니다. 듣는 것이 있어야 됩니다. 본 것이 있어야 돼요. 자, 여러분 제가 시범 보인 거 보셨죠? 자, 그렇게 해보시기 바랍니다. 봤잖아요. 어떻게 하는 요령을 배웠지 않습니까? 그 다음에 해보라고 하는 거예요. 그래서 이 성경 읽는 이것이요. 너무 중요합니다. 그래서 시편 119편을 보면은 좋은 모델이 있는데요. 시편 119편 23절입니다. 시편 119편 23절 구약성경 889페이지 제가 읽겠습니다. 방백들도 앉아 나를 회방하였사오나 주의 종은 주의 율례를 묵상하였나이다. 이 시편 119편을 쓴 이 시인은요. 하나님 앞에서 순전한 삶, 올바른 삶을 쭉 살아가고 있는데 정말 교만하고 또 구원도 받지 못한 사람들이 회방하고 멸시를 하는 그러한 처지에 놓여 있다고 얘기를 하고 있습니다. 그것도 높은 지위에 있는 사람들이. 그런데 우리의 삶이 시편 119편 23절의 모습에 해당되는 날들이 많잖아요. 그런데 보통은 공격을 받으면 나도 공격하고 싶은 마음이 듭니다. 그런데 이 시편의 기자는 주의 종은 주의 율례를 묵상하였나이다. 주의 율례를 묵상하였나이다. 대표적으로 이렇게 했던 인물이 누굽니까? 다윗이잖아요. 다윗은 블레셋 사람 골리앗을 쓰러뜨려서 블레셋과의 전쟁에서 승리하도록 한 인물입니다. 사울 왕에게 칭찬과 존귀와 영광을 받아야 될 인물임에도 불구하고 왕권을 탐한다는 그러한 생각에 이 다윗을 계속해서 죽이려고 하지 않습니까? 그래서 이 다윗이 결국에는 이스라엘 땅에 도대체 숨을 곳이 없어가지고 영원한 적국과도 같았던 블레셋 땅에 망명을 하게 되는 일이 있게 되지 않습니까? 그리고 여러 차례 사울 왕을 죽일 수 있는 그런 기회가 있었음에도 불구하고 그 일을 하지 않았습니다. 그리고 하나님께 그 모든 일을 맡겼던 거예요. 그 결과 어떤 일이 벌어졌습니까? 하나님께서 해결해 주셨습니다. 우리도 그러한 신앙의 길을 걷기를 원한다면 다윗처럼요. 말씀을 내 마음에 두고 그 면역력을 키워가야 됩니다. 그리고 24절에 보면은 주의 증거는 나의 즐거움이요 나의 모사니이다라고 되어 있습니다. 이 모사라고 하는 게 뭐냐면 좋은 자예요. 좋은 자. 내가 어떻게 살아가야 될지 방향이 안 설 때 이 말씀을 듣고 말씀을 읽어보는 겁니다. 저는 개인적으로 한 가지 팁을 드리자면 이런 일이 있습니다. 제가 육신적으로 너무 피곤하고 힘든 가운데 있을 때가 있잖아요. 그러면 이제 영혼에 대한 어떤 그런 그 열정이 좀 덜할 때가 있을 때는 상담하기 전에 디모데전서 후서를 이렇게 차분하게 앉아서 볼펜 하나 들고 쭉 읽어갑니다. 디모데전서 읽고 디모데후서 읽고 읽어가다 보면 제 마음에요 영혼을 살려야 되겠다라고 하는 그 마음이 올라와요. 그리고 제가 가지고 있는 이 조그만한 이 메모지가 있어요. 이 설교를 할 때나 또 전도 집회를 하기 전에 제가 이거를 읽습니다. 어떤 목사님이 어떤 강연을 하기 전에
늘 봤던 거예요. 제가 한번 읽어봐 드릴게요. 다 읽어 드릴 수는 없고 이런 말씀이 있어요. 여섯 번째, 내 한마디 말에 청중 생명의 생사좌우 관계에 있음을 깊이 알고 말에 조심도 열심도 충성도 다 할 것. 이 한 시간 내 성경 말씀 한마디에 인령이 영혼이 생사좌우되는 것을 잘 생각해야 된다. 지옥에서 끌어올리기도 끌어내리기도 되니까. 이 말씀을 마음에 두고 단상에 섭니다. 근데 이렇게 읽고 묵상하고 설대하고 그냥 설대하고 분명 차이가 있어요. 말씀을 가까이 했을 때 하지 않았을 때 차이가 있습니다. 그리고 어떤 어려움이 있을 때 하나님 제가 물질의 현재 어려움이 있지만 주님께서 이 일을 감당할 수 있도록 해 주실 거라고 믿습니다. 그리고 이 물질에 대해서 이겨낼 수 있는 말씀을 주십시오. 그렇게 하고 기도하고 주일날 오시고 기도하고 수요 말씀 들으러 오시고 기도하고 말씀 읽고 기도하고 조모임 참석합니다. 그러면 하나님이 반드시 주십니다. 여러분 자녀 키우잖아요. 아무리 돈이 없어도 자식이 이렇게 얘기하는 거예요. 아빠, 나 불화닭, 노랑, 처갓집. 뭐예요? 드셔보신 분 아시네? 뭐 처갓집? 노랑? 불화닭? 안 드셔보신 분은 몰라요. 불화닭 치킨, 처갓집 치킨 그거 얘기하는 거예요. 그럼 아버지는 진짜 돈이 없으면 어떻게 할까요? 팩이라도 주워가지고 돈 만들어가지고 통닭 사온다니까요. 페이지 팔았는데 3,000원밖에 안 주는 거예요. 통닭은 15,000원인데. 지금 당장 사가야 되는데. 저 같으면 이렇게 얘기합니다. 통닭 주인한테 가서 사장님 제 사정 좀 들어보세요. 쭉 얘기하면서 여기 3,000원 여기 있습니다. 그러면 나 나머지 12,000원 내가 또 페이지 주문 갖다 줄 테니까 일단 오늘 통닭 주면 안 됩니까? 그럼 여러분이 통닭 주인이면, 통닭집 주인이면 어떻게 하실 것 같아요? 예, 여기 세 마리 있습니다. 세 마리 줄 거죠. 아버지 마음이 그래요. 그럼 하나님 아버지가 안 주시겠느냐 이 말이에요. 구하라. 그러면 주실 것이요. 두드리라. 그러면 열릴 것이요. 이거를 우리가 믿어야 됩니다. 이게 정말 중요한 일이에요. 그리고 이제 시간이 많이 됐기 때문에 이제 쭉 넘어가서요. 가장 중요한 게 무엇이냐면은 결심입니다. 결심. 결심한답니다. 내가 이 은혜를 반드시 갚으리라. 이 결심이 필요합니다. 누가복음 9장입니다. 누가복음 9장 한 장 넘기시면요. 누가복음 9장 51절입니다. 누가복음 9장 51절 신약성경 108페이지 제가 읽겠습니다. 예수께서 승천하실 기약이 차감해 예루살렘을 향하여 올라가기로 굳게 결심하시고 아니 그냥 예루살렘 올라가시는데 굳이 뭐 굳게 결심을 하실 이유가 있을까? 예, 예수님이 이제 예루살렘에 올라가시면 다시 내려오실 일이 없어요. 왜? 거기에서 죽으셔야 되기 때문에. 그리고 사흘 만에 다시 살아나시고 그리고 40일 후에 감람산에서 승천하시는 그 일이 있기 때문에 예수님은 이 마음에 굳게 결심을 한 겁니다. 그리고 우리와 동일한 육체를 가지고 있는 상태이기 때문에 그 십자가의 고통과 그 채찍의 그 모진 그 아픔을 알고 계셨습니다. 그리고 더 가슴이 아픈 것은 자신은 그들의 죄를 위해서 십자가에 죽는데 그들이 조롱한다는 거죠. 그리고 그걸 받아들이는 사람도 있고 또 받아들이지 않는 사람들도 있다는 거죠. 그들을 생각함으로
마음이 아팠던 겁니다. 주님은 받아들이든 안 받아들이든 하나님 아버지의 뜻을 따라서 묵묵히 그 길을 간 거예요. 우리 인천 계양교회 안에도 보면은 집사님들이나 형제 자매들 보면요, 누가 보든 안 보든 상황이 이러하든 저러하든 묵묵히 그 길을 갑니다. 주님이 그거를 귀하게 여기는 거예요. 하나님하고 약속하시고 제가 이 길을 가겠습니다. 그러니 주님 도와주십시오. 어떤 이런 마음이 필요해요. 우리 큰아들이 그럴 아들이 아니야. 내가 그 아들을 아는데 절대 그럴 아들이 아니야. 당신이 오해한 거야. 나중에 시간이 지나서 내 말이 맞았잖아. 아버지가 믿어주는 아들, 하나님 아버지가 믿어주는 아들, 그 아들이 저고 또 우리 형제 자매님들이면 좋겠습니다. 이런 찬송이 있어요. 세상엔 수많은 길이 나의 앞에 있지만 나는 예수를 따라 가기로 했소. 사랑하는 친구여, 죄악 길을 버리고 생명과 구원의 길로 돌아오게 어서. 사랑하는 친구여, 죄악 길을 버리고 생명과 구원의 길로 돌아와 어서. 내가 이렇게 친구에게 얘기를 해야 될 사람이잖아요. 그런데 정작 나는 이 길을 힘있게 걷지 않는다면 그 친구를 힘있게 당길 수 없을 겁니다. 내가 내 가족을 전도하고 싶은 마음이 있다면, 정말 그렇게 되기를 원한다면 내가 더 주님을 가까이 따라가야 됩니다. 그래서 오늘 성장의 비결이라는 제목을 가지고 말씀을 좀 드렸고요. 그리고 그 비결 가운데 하나는 하나님을 떠나지 않는 것입니다. 그리고 면역력을 키우는 거예요. 그리고 내가 정말 이 길 끝까지 가겠다. 주님이 나를 구원하기 위해서 결심하시고 예루살렘에 올라가셨던 것처럼 나도 천성에 가는 그날까지 난 반드시 이 길 간다. 그 결심하는 마음이 있으면 올바르게 성장하게 될 겁니다. 그리고 성장하는 과정 가운데 더디게 성장할지라도 너무 낙담하지 마세요. 제가 지금 키가 177 정도 되는데요. 고등학교 1학년 때까지 키가 작았어요. 160 얼마밖에 안 됐어요. 근데 저희 어머님이 제가 이제 자취를 하는데에도 이 반찬을 여러 가지를 준비를 해 주셔요. 그래서 왠지 좀 먹고 싶기도 하고, 그래서 밥을 해가지고 막 두 그릇도 먹고 막 이렇게 해서 먹었어요. 한 해에 십 몇 센치가 커버렸어요. 그래서 제가 이렇게 큰 거예요, 지금. 지금은 먹어도 안 크더라고요. 천국에 가면은 내가 살고 싶어도 살 수가 없어요. 클 때가 있다니까요. 그 기회가 있다니까요. 그래서 내적 성장이란 말 들어보셨어요? 외적으로 변화가 없어도 내적으로 변화가 있는 거예요. 큰 백조가요, 호수 위를 싹 다닙니다. 겉으로는 어때요? 아무것도 안 한 것처럼 보이죠. 그 수면 아래에서는 발이 어떻게 합니까? 계속 움직이잖아요. 내 마음이 꿈틀대고 내가 살아보고자 하고 이런 것이 있으면요, 하나님은 그 사람을 쓰실 거예요. 우리 가족들이 구원받는 그날까지 우리는
결코 성장하는 것을 멈춰서는 안 되겠습니다. 기도드리겠습니다. 거룩하신 우리 아버지 하나님, 오늘 우리가 얼마나 크고 놀라운 사랑을 받았는지 배웠고, 또 이제 생명이 시작된 우리가 어떻게 성장하는 것이 합당한지 배우는 시간을 가졌습니다. 저희를 더욱더 올바르게 성장시켜 주셔서 참으로 하나님의 자녀로서 살아가게 해주시고, 우리의 그런 삶을 통해서, 우리를 통해서 우리의 가족들이, 내 주변에 있는 사람들이 예수님을 만날 수 있도록 우리를 더욱더 변화시켜 주시기를 원합니다. 필리핀 시교회, 또 필리핀에 있는 교회, 또 해외에 있는 모든 교회들 어려운 가운데 있지만 주님이 붙들어 주셔서 복음을 위해 살아갈 수 있는 교회들 되게 도와주시고, 또 인천 계양교회, 인천 권역에 있는 교회들, 전국에 있는 모든 교회들, 또 모든 성도와 목회자분들에게 주님이 때마다 시마다 영육간에 필요한 모든 것 채워주셔서 복음을 전하며 살아가는 일에 어려움이 없도록 도와주시고, 혹여 어려움이 있다 할지라도 하나님을 더 가까이 하는 삶을 통해서 그 어려움이 도리어 복이 될 수 있도록 축복하여 주시옵소서. 5월 10일에 계획되어 있는 낮 전도 집회 가운데에도 주님이 함께해 주셔서 구원 얻을 만한 분들을 보내주시고 주님 홀로 영광받는 집회가 될 수 있도록 도와주시옵소서. 언제나 저희를 사랑하시는 우리 구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감사하며 기도드렸습니다. 아멘. 네, 수고.